이제 우리가 비가 오는 날에는 몰랐으니까 개개인이 잘하는 걸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해서 진짜 잘해서 보여드리자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. 하고 싶은 파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도입부만큼은 형이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아 내가? 네. 처음에 이 노래를 확 잡아줘서 스타트를 좋게 시작하고 싶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여전히 그대로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. 좋아요, 좋아요. 되게 이렇게 조용하게. 아, 네. 제가 그럼 받아서 너가 가봐. 어 제가요? 너의 생각 안에서 좋은데? 괜찮아요? 어 우리가 목소리가 셋이 비슷해. 아 맞아요. 그래서 색깔을 보여주기가 좀 힘들어. 굵은 게 나 유토밖에 없어. 유토가 그 안녕하세요. 무거운 목소리가 있어. 유토 노래 불러야 돼. 어 맞아. 내 생각엔 노래를 불러야 돼. 우리 한번 해봐. 저 아침이 나서. 아침. 비가 오는 날엔. 비가 오는 날엔. 그래 이 저음이 있어야 돼. 저음이 있어야 돼. 확. 완전 저음으로. 코러스 파트를 예나니가 했으면 좋겠어. 저도 그랬어요. 맞아요. 예나니가 미성이 있으니까.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. 아 역시 좋아. 나를 찾아와. 조용하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. 슬프다. 어 슬프게. 슬프게. 그걸 상상하면서 5년 동안 유학을 간대. 아.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어.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. 예나니는 짝사랑 해본 적 있어? 네. 아니 예나니가 진짜 한 번도 안 사귀어봤잖아. 손도 안 잡아봤지. 얘는 친구가 있잖아. 친구 친한 친구 여자 친구 세 명 있잖아. 여자 사람 친구 세 명이 세 명이나 있어? 제가 뭐야, 친구 많아. 아 뭐하지? 나 방금 전에 다시 전화했잖아. 친구 있어. 전화했잖아. 편집해 주세요. 편집해 주세요. 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여자한테 얘기, 말 못한 것 같아. 여자 친구들 있다면서? 아 여자 친구 있어요. 아 여자 친구 아니에요. 여사 친구. 여자 친구 아니에요. 여자 친구. 유토는 랩 쓸 거지? 네, 잘 써야 될 것 같아. 이 내용으로 하지 말고 유토가 겪었던 얘기 있잖아. 겪었던 얘기나 사랑? 그런 얘기를 써야 조금 더 진실성이 있을 것 같아. 그렇지? 네.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봐. 저 사랑... 유토의 사랑에 대해서? 아, 중학생 때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죠. 아직 한국에 없을 이름 뭐야? 아, 일본 친구? 이름 뭐야? 저 보고 있을 것 같아. 영상 편집. 안 돼. 제 쪽에 세 명밖에 안 왔다는 게 좀 자존심 상했는데 팀원들이 너무 잘 들어줘서 되게 고마워요 지금. 안녕하세요. 준비 많이 했어? 파트 짰는데 이제? 네 이제 짜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한번 일단 노래 들어볼까? 세상이 어두워지고 조용히 비가 내리면 너의 생각 안에서 비가 오는 내 나를 찾아와 밤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지금은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나니 발음은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못 고치면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전체적인 파트가 진호가 생각보다 좀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서로 좀 배려하다가 더 애매해져 버리는 느낌? 파트들이 진호 형이 저희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줬어요 계속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고 애들이 좋다고 했는데 뭔가 좋게 안 나오면 또 뭔가 부담돼가지고 계속 그랬어 일단 연습을 조금 더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네 넣어가지고 좀 더 그림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. 오케이.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 그때는 좀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막 나를 과소평가했겠다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편곡도 막 엄청 하고 막 계속 밤새고 막
진호 형! 아, 왜 왔어? 형, 형이랑 같이 못하게 돼가지고 위로해 주려고. 되게 뭔가 계속 미안했어요. 형 미안해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. 섭섭해. 왜 위로해? 섭섭해야 할, 왔어야지. 섭섭해야 할 형을 생각해서 왔어. 와. 근데 제가 지난번 미션 때 시우어겐 하면서 퍼포먼스를 버리고 갔잖아요. 형들은 아, 퍼포먼스를 춤을 많이 안 췄지. 네, 저희는 춤을 안 췄잖아요. 형은 춤을 추고. 그래서 사실 춤춘 팀이 너무 부러웠거든요. 춤을 또 안 추면 피해가네. 피해가네. 뭐 춤을 역시 여전히 못 추나 보다 이런 말 들을 것 같아서 춤은 무조건 또 추고 싶은데. 그래서 형 아니,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냥 일단 막연하게 그냥 홍석인 드려야겠구나. 웬일. 이렇게 발라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너가 있었으면 좀 더 좋을 뻔은 했지. 네,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그래 이번에는 춤 한번, 이런 거를 춤 한번 춰봐. 네, 춤 한번 춰보고 싶어가지고. 그리고 나 없는 빈자리만 다음 볼게요. 미션 때 형이랑 같이 할 거는 내가 이제 싫어. 다음 미션 때는 뭐가 됐든 형을 고를게요. 사실 처음에 리더로 진호 형이랑 던이 나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 무조건 진호 형이다였어요. 아직은 진호 형이랑 깊이가 더 깊어서 진호 형이랑 같이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보란 듯이 퍼포먼스로 점수를 당당하게 받고 싶었거든요. 제가 예상한 거랑 똑같았어요. 그 전에 나왔던 프로그램에서 홍석이가 생각하기에 만족스럽지 않았나 봐요. 자기의 모습이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약간 저쪽이 퍼포먼스 같으니까 저쪽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였어요. 나가고 와. 네. 선생님이 얘기 듣고 요한 씨가 발음 고치는데 많이 도와줬어요. 뭐가 제일 걱정돼? 발음 좀 고정해요. 끝까지 부담하게. 끝까지 자존심에 끝까지 자 끝까지 자 이게 짓이랑 직이랑은 조금 달라. 끝까지 그래 그거 그거 바로 그거야. 끝까지 자존심에 그래. 널 잡지 끝까지 자존심에 그래. 널 잡지 못해던 내가 그래 잘하네.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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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 그거 좀 어려워요. 계속 발음 연습하고 있었어요? 응. 아 저 예산이 형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 있는데 방법 맨날 이렇게 하고 그냥 10분 동안 해요. 그냥 말해요. 하고 그냥 말하면 오 좀 더 나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. 이거를 예나니 형도 했으면 좋겠어요. 이번 무대 준비 중에 발음은 이 부분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많이 불편하지? 애기 같아 너 지금 애기. 끝까지 자존심에 널 잡지 빼고 끝까지 자존심에 널 잡지 못했던 내가 오 좋아 조금 아쉬울 뿐이니까 오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여기 완전 좋아 완전 좋아. 한국 사람 같아. 진짜요? 한국 사람 같아. 에이스. 아까 연습한 대로만 하면은 절대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야. 알았어. 요. 알았어. 알았어. 고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네. 그걸 오늘 조금 내가 좀 잡아줄 수 있는 거 잡아주려고. 가르쳐본 경험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바뀔지 아니까 이렇게 바로 수정해 줄 수 있어서. 비가 내리면 하고 호흡을 빼니까 비브라토가 일정하지 못한 거야. 이 아니라 약간 여기서는 진짜 그 표정이 있어. 표정을 지으면 정말 소리가 이렇게 나와. 난 우선 아 발음이 중요해. 여기를 계속 입 모양을 기억하면 편한 거 같아. 또 듣는 너와 나의 노래가 되는 거야. 이렇게 얘기해줘. 죄송합니다. 갑자기 느려지는데 기침해서 물이 얼마 감기에 걸린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. 주사 맞고 약 먹고 해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내일 지장이 있을까 봐 노래 부르는데 그게 또 걱정이 됩니다. 빨리 나아야 되는데 멋있게 무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자신 있습니다. 감동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.
번만 딱 잘 부르면 되니까 모든 감정을 다 쏟아서 잘 부르면 되니까 힘을 내자.